네, 저는 사회생활의 기본은 인사라고 배웠는데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요. 네, 인사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요즘 신입사원에 대한 글이 일주일가량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한 은행에 재직 중인 글쓴이는 요즘 신입 특징으로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나는 같은 층 같은 본부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간단하게 목례라도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안 한다. 본부장님이 그래도 인사는 좀 해라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글쓴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인사해도 안 받고 눈 깔고 회피하더라. 솔직히 인사는 해야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색하고 괜히 나대는 것 같아서 잘 안 하게 된다. 먼저 인사를 해라. 인사해도 무시하면서라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인사 논쟁은 며칠째 이어져서 직장 내 위계질서 문제로까지 번졌는데요. 논쟁을 지켜보던 글쓴이는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된다라면서도 인사를 잘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이로울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기분 좋게 인사하고 또 받는 자세가 서로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신입사원이 점심시간에 근무를 한 뒤에 해당 시간을 연차휴가로 인정해달라고 상사에게 요구했다는 사연입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작성자 A씨는 우리 회사 점심시간은 1시간이다. 두 달 전 들어온 신입 직원이 2주 전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대충 빵을 먹으면서 일하기에 그러려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신입 직원이 팀장에게 찾아가 점심시간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씩 총 8번, 8시간 근무를 했으니 하루를 쉬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당연히 인정 안 된다라고 했다는데요. 이 같은 사연이 공개되자 폭발적인 조회수와 함께 댓글이 달렸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황당해하며 점심시간이 무슨 드래곤볼이냐, 마일리지를 모으냐, 이 법정 휴게 시간인데 법을 초월하는 사고방식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 일주일 동안 이 월수금 사흘 휴가를 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휴가를 낸 이유는 다름 아닌 휴식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인 A씨가 전한 내용입니다. 신입이 참 깡도 좋다. 10년 넘게 사회생활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월수금 휴가를 낸 신입사원의 연차 사유는 휴식이었는데요. A씨는 이 직원이 지난해 11월 입사하자마자 매달 1회씩 연차를 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됐을 경우 연차는 없고 1개월을 모두 채워 근무했을 때만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차 하루가 생기는 거라고 설명해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옆자리가 비어있을 때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않는다. 가끔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하는데 이 신입사원은 무조건 교회 행사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성과급이나 연봉 등의 불만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에 MZ세대 젊은 직장인들은요, 경영진에게 직접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배장님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 밤사이 많이 봤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일부 직원들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SNS 계정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거둔 실적에 비해서 성과 분배가 적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직원들의 주도로 전달된 메시지라는데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경영진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했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며 7년차 직원이 공개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불리익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MZ세대가 기업의 주류로 떠오르며 경영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회사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근무하는 후배 직원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후배 직원이 이어폰을 끼고 일해서 불러도 계속 못 듣는다며 이어폰을 한쪽만 착용하든지 소리를 낮추든지 해서
부르면 바로 듣고 의논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후배 직원은 이어폰을 안 끼면 집중하기 힘들다며 업무 중 필요할 때는 전화로 불러달라고 했다는데요. 후배 직원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글 쓰니 자신이 꼰대인 것 같으냐라고 물었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일하러 온 거냐, 노래 들으러 온 거냐, 이해가 안 간다. 내가 MZ세대인데 꼰대 아니다 등 글쓴이에게 공감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반면에 전화로 불면 된다는 대안이 충분히 있지 않냐며 후배 직원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